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오후에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도착하는 서울공항에 직접 나가서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홍범도는 누구인가? 국내 한 신문은 일제강점기 청상리 전투, 봉오동 전투를 승전으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올해는 청상리 전투, 봉오동 전투 101주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문 대통령이 아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아마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떤 의도를 갖고 예를 표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성삼 변호사가 아주 전국을 찌르는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현 변호사의 글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의 유해가 송환되었다고 한다. 문재인이 공항에 나가서 거수경례를 하면서까지 예를 다해서 홍범도 유해를 맞이하였다고 한다. 홍범도가 누구인가? 봉오동 전투, 청상리 전투에 참가하여 전과를 올렸다고 전해지는 항일무장독립군이다.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보천보 파출소 습격처럼 과장이 있다고 전해지는 봉오동 전투의 과장은 이에서는 논외로 한다. 홍범도는 독립군 중에서 독립군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고 항일무장 독립운동의 맥을 사실상 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다. 홍범도는 공산주의자로 자유시 스포보드니 참변에 소련의 적군과 공모하여 어제까지 동지였던 독립군 우익 세력을 학살한 주인공이다.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의 공산 세력이 소련군과 모의하여 우익 성향의 독립군을 무장해제시켜 학살한 사건이다. 그 학살한 사건의 바로 주범이 홍범도다. 자유시 참변으로 1920년까지 3,500여 명에 달하던 항일무장 독립국은 사살, 체포, 강제노역 중 사망 등으로 모래알처럼 소멸해버리고 광복대까지 300명 정도의 소규모 부대로 잔존하고 말았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독자 세력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지 못하여 우리 민족 자체의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것도 바로 자유시 참변의 영향이다. 이로써 우리 역사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홍범도 본인도 소련의 이용만 당하여 동료 독립군을 학살하고 버려진다. 즉 홍범도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여 그곳의 시골 극장에서 매표원으로 비루하게 삶을 살아가다 1943년에 생을 마치게 된다. 이런 자를 유해 송환하여 공항까지 마중 나가 거수경례를 한 자가 바로 문재인이다. 백선엽 장군에게 국립묘지에서 파모하겠다고 위협하던 문재인이 독립군을 학살하여 항일무장 독립운동의 맥을 끊은 홍범도 유해 앞에 거수경례한 것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면 동료 독립군마저 학살했던 자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는가? 우파라면 백선엽 장군 같은 구국의 영웅에게도 모욕을 가하는가? 대한민국 해군이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는 3,000톤급 잠수함이 있다. 모두 세 척을 건조하는데 첫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 그리고 2번 함은 안무함이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안무라는 사람도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군으로 자유시 참변에서 소련군의 명령을 받아서 동료 독립군을 학살한 자이다. 대한민국 해군 최고의 잠수함 한 명으로 이런 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대한민국 해군을 능멸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명 맹명에서도 문재인의 공산주의자 사랑의 일면을 볼 수 있겠다. 이념과 가치관이 바로서야 올바른 인간이 되는 법이다. 문재인의 삐뚤어진 것은 이념과 가치관이 삐뚤었기 때문이다. 이 현성삼 변호사의 글은 상당히 꽤 호소력이 있지만 아주 울분에 가득 찼어 분노에 가득 찼어 쓰여진 그림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인물을 유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가서 예를 바치는 문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 역사 문제에 상당히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김용삼 대기자가 글을 펴낸 마이크의 창문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독립군을 학살 공모한 공산주의자 홍범도 유해 대전 현충원 임시 안치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문통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홍범도를 철저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비에트 적군의 가담에서 한국의 독립군 학살에 앞장선 홍범도, 이것이 제목입니다. 사할린 부대가 러시아의 적군 사하로의 편입을 거부하자 소비에트 정부는 6월 28일 새벽에 수라셰프카에 주둔 중이던 사할린 부대를 포위했다. 오후 2시에 적군 제29연대 소속 기병대와 장갑차를 앞세운 기갑부대와 이르쿠츠크파의 자유대대편에 쓴 홍범도와 최진동, 안무, 이청천 등이 사할린 부대를 공격하게 된다. 그들은 기관초와 대폭, 장갑차를 앞세워 적군 편입을 거부하는 한국 독립군을 무차별 학살하게 된다. 자유시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상리 전투에 참가했던 의군부 대원들이었다. 만주의 초원과 한만 국경지대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전율에 떨게 했던 한국의 무장 독립군은 그렇게 비참하게 러시아의 자유시 일대에서 동료들의 손에 사살당하거나 제야강에 빠져 익사하거나 포로가 되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 한국 독립운동의 흑역사로 기록된 자유시 참변이다. 포로가 된 독립군 428명은 죄수부대로 편성되어서 우수문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됐다. 벌목장에서의 강제노역을 가혹했고 작업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말았다. 견디다 못해서 여러 사람이 벌목장을 탈출했고 간도로 돌아갔다. 이 내용은 박영석 씨가 지은 한독립군 병사의 항일전투라는 1984년도에 박영사에서 나온 페이지 179쪽에서 181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머지 72명 대부분 장교들은 중대범죄자로 재판에 해부되고 말았다. 김홍일은 자유시 참변 당시에 희생된 한국 독립군은 700에서 800명 정도이고 부상자가 수백 명, 불법 노동자로 끌려간 인원수는 100여 명이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전쟁의 주인공들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 체포, 강제노역 중 사망 등으로써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소멸해버리게 되었고 이로써 한국의 무장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한국인이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한국인이었다. 항일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에서 한국 무장독립국을 몰살시키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을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왜 떳떳하지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이번 문정권 하에서는 너무나 많은 역사적 그런 왜곡이 시도가 되었고 이런 움직임에서 대통령 자신이 상당히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국인으로선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렇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참 감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홍범도 장군에 대한 추앙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해보게 되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